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4주 동안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서 41곳의 동물보호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. 시는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위탁업소 한 곳과 동물 미용업소 네 곳은 입건하고 영업시설 기준을 위반한 한 곳과 폐업신고 미이행업소 35곳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이번에 적발된 동물 전시업소에서는 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 머신 위에 앉아 있는 등 동물, 식품 안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서울시는 동물 관련 업소에서 파양, 동물 재판매 등 불법 영업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 발견 시 적극 제보를 요청했습니다.